안녕하세요. FB서울 기성용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FB서울 나상호입니다. 먼저 그 앞에 놓인 QR코드로 이제 그 본인의 팬카드를 한번 확인해보면서 이름 쭉 나오는 거예요, 이렇게? 네. 어, 사원. 아, 잠깐 사운드가 나오네요. 소리도 나오는데? 에? 어, 사원권은 10점이다. 어? 네, 뭐가 좀 아쉽지 않아요? 얼굴이 아쉽지. 팬카드로 확인하는 무엇이든 물어봐 기능을 시작하도록 하 아, 네. 형 먼저. 누가? 오. 오스말. 일단 너무 듬직할 것 같고요. 만약에 형이라고 하면 이것저것 잘 또 동생을 잘 챙겨줄 것 같고 또 섬세한 면이 있기 때문에 형의 역할을 잘할 것 같아요. 네. 정범이 나왔는데. 근데 종범이가 저희 형이랑 좀 많이 닮았어요. 진짜로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근데 제 동생으로 왔으면 좋겠어요. 네. 아, 종범이 근데 조금 애늙은이 경향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형을 더 잘 챙겨줄 수도 있을 법한 그런. 아 이거 잘 걸려야겠는데. 오, 오. 이 선수 듬직합니다. 골도 넣고 무인도에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생활력이 엄청 강할 것 같아요. 일도 잘하고 뭐 힘도 좋고 어떤 공격으로부터 또 인류가 지켜줄 것 같은. 아, 저랑 바꾸시나요? 형 와. 영원할 룸메이트 아닙니까? 얘는 쓸모가 없어. 무인도 가면. 아, 근데 진짜가 근데 성량이 형 보필 잘해요 근데? 아니에요. 아니 좀 많이 약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진야가 동생이니까 그래도 잡일 맡아서 하지 않을까요? 상사요? 아, 뭐야? 나는 얘 상사면은 좀 감이 안 잡히네. 근데 아무 말 안 할 것 같은데요? 자기 일만 할 것 같은데 상사. 말 수가 많이 없어서. 윌리는 그냥 네,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. 상사로 가면. 퇴사하겠습니다. 철원 형도 은근 그래도 장난 좋아하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가지고 좀 상사로 있으면 잘 맞춰야 될 것 같아. 그러다가 이제 퇴사 한번 하겠습니다. 아 말렸어 나. 같이 클럽 가야지 뭐. 근데 신진이 데뷔골 넣었을 때 제가 어시스트 해줬거든요. 만약에 신진이 어시스트 해주면 같이 클럽 가는 걸로. 네. 아, 돌아왔네. 약간 초등학교 체육교사 선생님이었으면 잘했을 것 같지 않냐? 종범이 나왔어, 종범이. 네,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얘는 그 과자 사업 할 것 같아요. 얘는 사기꾼이야, 사기꾼. 100% 얘는 사기 쳤어. 좀 이게 심해가지고 과자 사업 잘할 거야 아마. 아 이거. 오. 첫인상이요. 아버지가 생각 많이 나지. 태석이 나이 때 제가 이제 그 이윤리 형 선배님 룸메이트를 제가 처음으로 했어요. 네, 전지훈련을 가서. 아 그때는 뭐 솔직히 뭐 말하기가 되게 힘들었죠. 네, 말 걸기가 힘들었는데 되게 좀 편하게 잘 해주셨고 태석이보다는 장난도 잘 치시고 네, 좀 더 뭔가 남자다운 네,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, 또 나왔네.
무섭다 해 무서워. 저는 진짜 무서웠어요. 처음에 서울로 딱 왔을 때. 근데 이 형이 안 좋았겠네 첫인상이. 좀 무섭잖아요. 근데 이 형이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도 또 뒤에선 순한 면이 있더라고요. 와, 이 나왔다. 이게 나왔다. 내가 뽑을랬네. 아, 이 친구의 장점이요?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같이 이제 경기장 안에서 같이 함께 할 때 팀에 도움이 정말 크게 많이 되는 선수고, 네, 상대를 잘 열받게 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열받게 하면서 같이 열받는 거 아니에요? 열받게 하면서 같이. 네, 그래서 이제 굳이 내가 궂은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이 친구만 있으면 그냥 이 친구가 알아서 다 진짜 듬직해요? 네. 아, 이 형도 장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밑에서 언어적인 게 잘 안 돼도 소통이 잘 안 돼도 리딩 하려고 하고 팀의 모범이 항상 되려고 하는 형이기 때문에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창단 40주년 기념 한정판 팬카드를 모으고 또 저희와 함께 팬미팅과 에스코트 퀴즈 및 잊지 못할 경험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마이11, 풀스쿼드 등 팬카드를 통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(그게) 이거예요? 네, 그게 네. 네. 제가 좋아하는 번호는 6번이고요. 제 럭키 번호에 당첨되시는 분은 저의 친필 사인 축구화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럭키 번호는 33번입니다. 제 숫자에 당첨되신 분은 제 친필 사인 축구화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